기안구에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반을 상시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의 협약을 통하여 노인활동가 50여 명이 지원되어 지난 14일 정기교육을 실시한 뒤 운영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검반은 계양구 관내 공중화장실 총 245개소를 대상으로 전파 탐지기 및 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고,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양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며,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 화장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한 민간 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반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